안녕하세요. 오늘은 계란 후라이를 호박을 좀 넣어서 해보았어요. 제가 또 맛나게 준비해 볼게요. 마땅한 반찬이 없을 때에 계란. 이 계란을 많이 저희들 먹죠. 이 계란 3개하고 이 호박은 절반만 쓸 거예요. 절반에서 얘를 체를 쳐주면 돼요. 청양고추 하나 정도 넣어주면 전에는 맛이 느끼하지 않고 좋거든요. 청양고추 4쪽 갈라서 이렇게 쫑쫑쫑 썰어주고, 그리고 여기는 중간만한 대파예요. 중간만한 대파를 하나 다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채처럼 이렇게 쳐주세요. 곱게 안 쳐도 대충 대충 이렇게 썰어주면 돼요. 여기에 이제 계란 3개를 깨서 넣고요. 후춧가루 톡톡 좀 넣어주고, 여기다가 까나리 액젓. 까나리 액젓 반수 조금만 넣어주세요. 소금 넣은 것보다 더 맛있거든요. 그리고 이 썰어놓은 것을 다 넣어서 이제 기름을 넣어서 이제 부치기만 하면 돼요. 살랑살랑 이렇게. 기름을 두어봤고 이렇게 좀 넉넉하니 둘러주고요. 불은 중불로 해주세요. 달걀이 빨리 타버리니까요. 익지도 않고 타니까 불은 중불로. 그래서 뚜껑을 좀 한 2분 동안 덮어놓으세요. 중불보다 작게 아주 불 조절을 잘 해줘야 돼요. 저 위에가 좀 익어야만이 다 익혀지는데, 그래도 중간에 여기 탈 수가 있으니까, 계란이 잘 타니까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지금이 뒤집어주면 딱 좋겠네. 이럴 때 계란 뒤집을 때 자신이 없죠. 이런 접시로 요 위에다 놓고 이렇게 뒤집어서 이대로 다시 넣어주면 실수 없이 아주 이쁘게 잘 되죠. 그래서 또 골고루 잘 익어라 하고 이렇게 살살 눌러주고요. 이렇게 이제 앞뒤로 다 익었겠잖아요. 그러면 자신있게 프라이팬을 들고 꽉 뒤집어주면 되지. 어이구, 한바탕 엎을 뻔했네. 이제 다 익었어요. 오늘 저녁에 이렇게 계란 후라이를 호박에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말 부드럽고 맛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접시 이대로 놔서 피자처럼 썰어 드셔도 되고요. 젓가락으로 찢어 드셔도 되고, 이거라도 마음대로 해야죠, 우리 거. 그러죠? 이렇게 함께 만들어 드셔서 건강도 지키시고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감사합니다.